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아, 돼지의 왕, 사이비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오셨던 연상호 감독님의 첫 실사 장편 영화 부산행 한번 수다 떨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녹음하는 날짜가요, 7월 16일입니다. 제가 어제 보고 왔는데요. 정식 개봉일은 7월 20이죠. 118분짜리고요. 2시간짜리인데, 저는 보는 내내 재밌게 보았습니다. 뭐, 대중오락 영화가 러닝타임 내내 재밌으면은 성공한 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화는 뭐, 명백한 대중오락 영화이고요. 15세 관람가입니다. 좀 폭력적인 장면이 있어서 15세인가? 조금 더 낮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 다음에 이 영화를 배급을 뉴 배급사가 맡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뭐 아시겠지만 연상호 감독이 8월 달에 이 영화의 프리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작품이 먼저 만들어졌죠. 서울역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또 개봉을 하게 됩니다. 작품 세계관의 시간으로 보나 그 영화가 먼저인 것이죠. 그런데 부산행이 실사 영화고 유명한 배우들도 나오고 제작비도 많이 투입되어서 여름철에 맞춰서 먼저 개봉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구상 자체도 원래 그 서울역을 먼저 구상했었죠. 부산행 같은 경우는 이제 뉴 배급사 쪽과 의논하는 그런 과정에서 구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부산행을 재밌게 보시면 8월달에 개봉할, 혹은 뭐 그 이후에 개봉할 수도 있겠지만 애니메이션 서울역, 그것도 좀비물이고 그것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미리 좀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이 방송 바로 전주에 ER 코너로 연상호 감독의 사이비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제가 그 방송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연상호 감독은 정말 한국에서 독보적인 감독이기 때문에 저희 방송도 계속 애정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관람을 하시고 좀 애정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먼저 이것부터 좀 언급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 정식 개봉 날짜가 7월 21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봤단 말이죠. 15일날.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지금 이 부산행을 변칙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칙 상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료 시사회라는 명목으로 정식 개봉인 이전인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극장 뭐 140여 곳에서 하루에 두세 차례씩 그렇게 상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식 개봉일 이전에 유료 시사회라는 그 이름을 걸고 그냥 미리 개봉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나쁜 것이냐? 뭐 예매율도 높고 기대가 높으면 먼저 개봉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스크린 독과점이고요. 그러니까 스크린 독과점을 좀 미리 땡겨 쓰는 거죠. 그래서 스크린 독과점의 폐해가 그대로 요 변칙 상영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덩치가 큰 제작비가 많이 투여된 그런 영화가 개봉하기 이전 혹은 개봉한 이후에 조그만 규모의 영화들이 그 큰 영화를 피해서 개봉 일정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겨우 잡은 거죠, 그런 영화들도. 그런데 그런 영화들의 상영 회차를 뺏어오는 거예요, 이 부산행이. 그러니까 다음 주에 부산행이 개봉하니까 이번 주에는 우리 영화가 한 주만이라도 좀 온전한 상영 회차를 가져보자 라고 작은 규모의 영화가 상영 일정을 잡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루에 두세 차례씩을 뺏어가는 거죠, 부산행이. 굉장히 좀 비열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 방송에서 스크린 독과점 문제는 계속해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번에 그 변칙 상영도 그렇고 이게 참 제가 비판을 하면서도 그 영화를 본단 말이죠. 저는 이 부산행도 변칙 상영을 하는 15일에 봤단 말이죠. 저는 아 이게 참 이중성입니다. 정말로 이런 것을 비판하고자 한다면 뭐 스크린 독과점을 하고 있는 영화나 아니면 변칙 상영을 하고 있는 영화를 아예 극장에서 보지 않는 게 그러니까 불매 운동을 하는 게 아, 그것이 맞는 행동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러네요. 혹시 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VOD로 나중에 보시면 되겠죠. 요즘은 뭐 VOD도 화질 깨끗하게 잘 나오니까. 이 부산행만이 변칙 상영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데드풀도 변칙 상영을 했다고 하고요. 나우 유시미 2탄도 현재 변칙 상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트위터 있죠?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요. 세 분이 팔로잉 해주셨습니다. 나노우리님, 깊은물님, 최지원님 이렇게 세 분 해주셨고요. 제가 요즘에는 그 마팔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혹시 마팔 바라는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마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블로그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되고요. 포털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더 쉽게 찾아오실 수 있고요. 영화 페이지가 올라가 있죠. 7월 달에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들 혹은 8월 달에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들 그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나중에 무슨 영화 보셨나요? 라는 코너로 제가 녹음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그 댓글을 쓰지 않더라도 다른 분들이 써놓으신 글을 읽으면서 그 영화에 대한 감상을 좀 풍부하게 하신다던가 아니면 뭐 나름의 공부를 하신다던가 뭐 그러시면 되겠죠. 저도 청취자분들 댓글 읽으면서 좀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미리 좀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이 부산행도 기차가 나오고 좀비가 나오고 인간들 사이에 그런 갈등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아주 비슷한 그런 설정의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TV 애니메이션인데 작품에서 중점으로 두고 있는 포인트가 좀 다르죠. 부산행이랑 이 애니메이션은 갑철성의 카바네리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작화가 굉장히 이쁘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초중반까지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애니메이션을 대형팬더라는 유튜버가 짧게 또 분석을 해서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블로그 쪽에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자, 이 영화 감독은 연상호 감독님께서 하셨고요. 자세한 양력은 저희 사이비 편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각본을 다른 분이 쓰셨어요. 각색에는 연상호 감독님이 참여하셨지만 박주석이라는 분이 써 있더라고요. 이분이 예전에 화이라는 영화의 시나리오도 쓰신 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연상호 감독님이 애초에 본인이 이 영화를 찍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배급사와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영화를 구상하게 되었다라고 인터뷰 글을 보았는데 그 이전까지는 연상호 감독님이 자신이 시나리오를 쓰고 그것을 연출한 애니메이션이었는데 본인이 애니메이션에서 하지 못했던 대중성, 오락성 이런 것도 다른 분의 각본을 통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구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영화 속에서 중요한 인물은 이제 공유 씨, 그다음에 김수환 아역, 그다음에 정유미 씨, 마동석 씨, 최우식 씨, 안소희 씨 이렇게 두 분씩 짝이 맺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나쁜 악당으로 김의성 씨가 나오고 또이 영화에서 노숙자로 최규하 씨가 나옵니다. 이 노숙인이 그냥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와요. 상당히 좀 의외였습니다. 그것을 저는 일부러 감독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사실은 이제 곧 개봉할 애니메이션 서울역에서도 그 노숙자가 중요하게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산행 시작할 때도 뭔가 그 비밀을 아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부산행과
서울역을 연결해주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영화 이 부산행 시작하면서 열차 속으로 들어와서 열차 승객들을 좀비화시키는 여자 배우가 나오죠. 근데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그 좀비 연기를. 얼굴 유심히 봤는데 심은경 씨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그랬더니 심은경 씨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심은경 씨가 또그 서울역에서 여자 주인공 목소리 역할을 맡았습니다. 뭐 실제로 그 여자 주인공이 이 부산행 KTX로 들어오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심은경 씨가 연기를 했다는 그 부분만은 연결되고 또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노숙자 캐릭터가 이두 영화를 연결하는 어떤 중요한 인물이지 않는가? 요건 그냥 제 짐작일 뿐이지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저는 시간이 잘 갔고요. 영화 끝날 때까지 긴장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좀비의 손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관객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연출이 영화 끝날 때까지 나옵니다. 그런 것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서비스하는 그 정신. 오락적으로 훌륭한 대중영화다. 지금까지 그 연상호 감독님이 대중성, 오락성 이런 것이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작품들을 찍어 오셨습니다. 대지의 왕도 그렇고, 사이비도 그렇고, 좀 굉장히 세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산행에서 이렇게 오락성과 대중성을 보여준 것이 참 고맙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뭐 시나리오에 아무리 그런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또 연출적으로 잘 구현을 시켜야 되니까 연상호 감독님이 분명히 이런 센스는 있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중 오락 영화로서 재밌게 볼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이 영화에는 어떤 사회적으로 시사할 점들을, 그러니까 사회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도 곳곳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것들도 어떤 분들에게는 참 좋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좀 쉬운 영화예요. 친절한 영화고. 뭐, 설국열차 같은 경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운 영화고, 즐길 수 있는데 시사적인 것에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화는 신파가 나오고요. 캐릭터적인 면에서도 약간 좀 전형성을 띠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서사도 어떻게 보면 좀 전형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설국열차 같은 경우는 송강호 씨가 막판에 옆쪽에도 문이 있다 그러면서 전형성을 좀 탈피하는 그런 시도를 하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감독의 특색, 그걸로 그 전형성을 약간 탈피합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밀어붙이는 힘이 있다라고 제가 사이비 편에서 말씀드렸는데, 돼지의 왕이나 사이비 모두 그 끝까지 이야기를 밀어붙이는 힘, 정말 이 이야기의 끝을 한번 보자. 그런 힘이 있는 감독님이신데, 이 영화에서도 그것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이러한 대중성, 그다음에 사회적인 메시지, 그리고 전형성, 그리고 이 감독만의 특색, 이런 것들이 모두 적절하게 조합된 그런 작품이다. 저참 좋았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는 너무 대중성에 치우치다 보면은 그 감독의 색깔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너무 전형적으로 진부하게만 흘러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언급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화에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그 좀비들의 움직임을 위해서, 그 서양 좀비의 움직임이 아니라, 뭐 동양적인 좀비의 움직임을 위해서, 안무가를 모셔서 어떤 그런 또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차이를 잘 느끼진 못했는데, 어떤 그런 시도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좀비 디자인 같은 경우도 신경 많이 썼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영화에서도 물론 이제 CG가 많이 들어갔지만, 그 열차 밖에 외부 풍경 같은 것들이 열차 창문을 통해서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CG가 아니라 실제 LED 영상, 그것을 실제 배경으로 두고, 연기를 한 거죠, 배우들이.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면서 그 공간 안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것과 차이가 있잖아요. 또 그런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관객도 느낄 수 있는 것이 차이가 있겠고.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신경을 많이 쓴 그런 작품임에는 분명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방송에서는 스포일러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영화 스포일러를 하면 안 돼요. 네, 스포일러 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렇고요.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죠. 뭐 스토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방의 어느 곳에서 이제 무슨 바이러스 같은 게 병균체가 유출된 것처럼 영화가 이제 시작이 되죠. 차에 치웠던 고라니인가요? 그게 죽은 줄 알았는데 멀쩡히 살아납니다. 좀비화가 된 거죠. 동물도 좀비화가 된 거죠. 이후의 화면이 자신의 딸과 김수환이라는 딸과 좀 이제 서먹서먹하게 된 그런 펀드매니저 공유씨의 모습이 나옵니다. 굉장히 바쁜 일상이고 또 그런 화면 속에서 주식시장의 거대한 손에 의해서 피해받는 개미들의 그런 모습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긴 하는데 이 딸이 계속해서 부산에 있는 엄마한테 가려고 합니다. 공유 씨는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이제 뭐 거의 뭐 현재는 별거 수준이고 이제 뭐 이혼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죠. 근데 딸의 생일인데 이 공유 씨가 예전에 사줬던 선물을 또 사준 거예요. 게임기를. 무한해지죠. 그리고 그날 있었던 그 학예회인가요? 무슨 발표회에서 이제 딸이 노래를 부르는데 굉장히 좀 우울한 표정으로 노래를 부르다가 많은 그런 것을 캠코더 영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굉장히 바쁜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시간을 내서 부산행으로 가는 이 딸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엄마가 있는 그 부산행 이제 KTX를 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제가 종전 말씀드렸던 어떤 당위적 동기 그것과는 별도로 사적 동기를 또 계속해서 만들어 주더라고요. 선물을 잘못 사줘서 미안한 것이 생기고 이 딸이 굉장히 우울해하는 모습을 또 보니까 더 미안함이 커지는 거죠. 이 아빠로서는 당연히 영화 속 세계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아버지하고 자녀 관계는 좋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 영화 속에서 공유라는 캐릭터가 움직이게 만드는 사적 동기를 또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런 면이 좋았고요. 그 KTX에 타게 되고 그 열차 안에는 임신을 한 정유민 씨와 그 남편 마동석 씨도 있었고 그리고 야구부원 최우식 씨와 최우식을 좋아하는 안소희 이 여학생도 함께 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열차가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어떠한 여성이 무엇인가로부터 도망치듯이 열차 안으로 들어옵니다.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한쪽 다리에는 불길한 그런 푸르스름한 핏줄이 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심은경 씨죠. 참 이런 연기 참 잘하세요. 심은경 씨는. 관객은 뭔가 불안한데 그것을 느끼는 순간에 열차가 출발하게 됩니다. 뭐 그 이후에 내용들 여러분들 짐작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열차가 좀비화가 돼서 주인공들이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이 공유와 김수환, 그 다음에 정유미와 마동석, 최우식과 안소희 세 커플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주요한 이야기 줄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영화를 처음 보면서 좋았던 점은요.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 커플이 나오잖아요. 그 각각의 커플들의 상황, 관계 이런 것들을 정말 진부한 영화에서는 따로따로 설명을 해줘요. 공유씨 설명은 처음에 나왔으니까 그 커플 설명해줬다가 그 다음에 정유미 마동석 커플 또 길게 설명해줬다가 또 최우식 안소희 커플 진부하게 보여주고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공유와 김수환 이 커플을 중심으로 두고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그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나머지 커플들 정유미와 마동석 최우식과 안소희 이 커플들이 설명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가 처음에 지루한 감이 없습니다. 사실 이 커플들의 모습은 캐릭터 구성 굉장히 전형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부함 이런 것을 느낄 새가 없이 중심 스토리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관객들이 집중하게 되고 좀비 나타나고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참 좋았습니다. 영화는 크게 나누면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작게 나누면 앞뒤로 두 개 더 붙여서 다섯 개로 나눌 수도 있지만
한 시간 정도는 이제 좀비로 인해서 이제 혼란한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것. 그다음에 그 이후에 30분은 공유, 마동석, 최우식 이세 명이 그리고 노숙자 이런 분들이 열차 칸을 옮겨가거든요. 그런 것이 또 30분 동안 나오고 그 이후에는 이제 동대구였던 거요. 그 역에서의 일어나는 상황들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영화에 좀비가 나오니까 좀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께 좀 배워서 왔는데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좀비, 그러니까 좀비를 영화상에서 어떻게 쓰느냐, 그 활용법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양에서는 유령이라는 것을 좀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 유령보다는 약한 그러나 인간보다는 뭔가 센 그리고 다른 그런 존재로서 좀비를 활용시키는 것이 아닌가 영화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보다는 더 쉽게 죽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귀신보다는 더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공포의 강도는 더 약해졌지만 그러나 인간의 모습은 아닌 그런 존재들로 그런 활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공포의 강도를 좀 세게 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좀비라든가, 원래 나온 좀비들은 뛰어가지 않았었죠. 뛰어가는 좀비라든가, 아니면 지능을 갖고 있는 좀비라든가, 이렇게 계속해서 한 가지씩 붙여버리는 거죠. 영화 속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공포감을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원래 유령보다는 공포감이 떨어졌으니까, 영화적인 장치로서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었고요. 영화 카페 쪽에 그 지킬님께서 이 좀비에 대해서 정치적 혹은 역사적 그렇게 분석을 해 주신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링크를 걸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영화 속 인물이나 그 영화의 감독이 좀비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정치적 입장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좀비라는 것이 지배 계층에 반발하기 위한 피지배 계층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지배 계층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좀비 영화에서 그걸 통해서 영화의 정치적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을 이제 좀비의 정치적 역사적 분석으로 우리가 또 좀비를 바라보면 더 깊이 있는 그런 감상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도 그 악당을 맡은 김일성 씨가 그런 얘기를 하죠. 쟤눈좀 봐. 쟤곧 좀비 될것 같아. 쟤는 좀비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쟤좀 봐. 쟤 빨갱이야. 쟤 지금 하는 소리 다 믿지만. 왜냐면 쟤 빨갱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그러한 상황에서 그 김일성 씨의 대사가 나오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영화 카페 쪽에 33회 방송분 부산행에 대한 기대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게스트로 참여하기도 했고, 또 좀비의 역사적, 정치적 설명 이런 것도 지킬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해주셨고요. 또 연상호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죠. 돼지의 왕에 대해서도 짧게 저와 지킬님이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제가 저희 방송편 페이지나 블로그에 링크해 둘 테니까요.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뭐 주약이나 팟빵 모두 이 영화 카페 등록되어 있으니까 검색해서 꼭 한번 청취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그 사팔프로님께도 제가 팁을 받았는데요. 사팔프로님은 그 사회적 분석으로 좀비를 저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좀비라는 것이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본능만 남은 그런 존재로서 좀비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남을 죽이고 남을 먹기 위한 살아있는 사람의 살을 베어 물기 위한 그래서 결국엔 내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본능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좀비라는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 인간들의 민낯, 뭐 쉽게 말씀드리면 좀비를 만났을 때그 인간들끼리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기심 나타나고 그런 모습들이죠. 좀비 영화가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비를 쓰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사팔파라님은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도 이 좀비 사태를 맞이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만 오는데 문을 닫아버리고 좀비들을 뚫고 온 사람들을 믿지 못해서 혹시나 감염되어 있을까봐 다른 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이런 모습들, 이것이 그 인간의 이기심을 아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죠. 자, 이처럼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좀비에 대해서 정치적 역사적 분석도 하실 수 있고 또 사회적인 분석을 통해서 아니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영화 속에서 어떻게 좀비를 활용해서 관객에게 감흥을 주는가, 그 세 가지 관점으로 이 영화 속 좀비를 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지 않을까. 분명히 영화 속에서 좀비를 다룰 때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제가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참 이 영화는 기존의 좀비물에서 약간 좀 벗어났다고 해야 되나, 좀 참신한 면을 보여주는 게 그 노숙자 최기하 씨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자매 할머니? 할머니 자매? 할머니 자매의 모습을 봐도 기존의 좀비물에서 좀 벗어나려고 한 것 같다. 왜냐면 스포일러 하면 안 되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노숙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비와 동등한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이 사회에서 더럽고 혐오하고 나랑 같이 있으면 안 되고 내 곁에서 치워버려야 되고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노숙자 대하는 걸 좀비처럼 대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이 노숙자 캐릭터가 거의 끝까지 주인공 일행과 함께 하게 됩니다. 오히려 돕고 돕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이 영화가 계속해서 안전한 장르적인 관습, 전형성 이런 것을 취하고 있지만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벗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친절한 거예요, 영화가. 이거는 정말 좋은 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점을 비밀은 없다, 그 영화의 비판점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희 방송은 그 관객과의 공감, 관객을 납득시키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더더욱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영화 속에서는 전형적인 캐릭터 구성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마동석하고 공유 씨 같은 경우인데 공유 씨가 메인 캐릭터죠. 그리고 공유 씨의 시점으로 영화가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공유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적이고 침착한 그런 리더입니다. 반면에 마동석 씨는 열혈 행동 대장이죠. 캐릭터 자체는. 그리고 이 둘은 처음에는 반목을 하죠. 대립을 했다가 후에 가면은 점차 서로를 의지하게 되고 서로를 믿고 또 서로를 좋아하게 됩니다. 이런 캐릭터 구성은 사실 많이 있었죠. 여러분들 뭐 생각하시는 그런 집단이 나오는 영화들, 재난극에서 아마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임신한 아내가 있고 학생들이 나오고 또 아주 아이가 나오고 아주 유사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도 전형적인 캐릭터 구성입니다. 아주 뭐 흔한 그런 재난극이나 뭐 그런 데에서 많이 나왔던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이 영화는 그러한 전형적인 캐릭터 구성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그 전형성 안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 각 커플을 관객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따로따로 시간을 내서 설명한 게 아니라 중심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커플들을 설명해 주었고, 그리고 이 영화는 끝까지 내달리는 그 이야기의 힘으로 이러한 전형적인 캐릭터 구성을 상쇄시킵니다. 전형성을 벗어나는 거죠. 그 이야기의 힘으로 끝까지 이야기를 밀어붙이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연상호 감독의 특색이죠. 그 이야기의 힘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리겠고, 또 이 영화 속에서는 신파가 나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물론 분량은 짧게 짧게 나눠서 나오는데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여기저기서 훌쩍훌쩍대면서 우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 영화 속에서는 분명히 신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신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전형성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 신파와 전형성을 어떻게 연출하느냐. 정말 지루하게, 진부하게,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막 음악 과도하게 사용해가지고 과잉 감정이입하게 만드느냐. 이런 영화는 좋은 신파가 아닌 거죠.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각 캐릭터 조합 간에, 그러니까 공유와 김수환, 정유미와 마동석, 최우식과 안소희,
이러한 각 커플에서 이 심파가 작용하게 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영리했던 것이 이러한 심파를 각 조연들의 감정선을 비중 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조연들, 어떻게 보면은 공유시 이외에는 좀 비중들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는데, 그런 조연들을 함부로 소모하지 않아요. 다 설명해 줍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바로 심파가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각 커플들마다 심파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심파가 자주 나오는데, 이것을 어떤 분들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는 그것을 영리하게 그 조연들의 감정선을 관객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쓰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흐르고 대중적인 흡입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화에서 좋았던 점은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돼지의 왕이나 사이비처럼 이야기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감독의 힘, 그 특색을 잃지 않았다. 아,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 제가 이야기 성애론자입니다. 100분 안팎의 짧은 그런 분량 안에서 이야기를 얼마나 밀도 있게 전개시키느냐, 그런 영화가 있으면 저는 진짜 만점을 주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장치로서 이 영화 속에서는 주요한 인물들이 죽어나갑니다. 여기까지만 스포를 할게요. 이 주요한 인물들이 죽어나갑니다.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이런 거. 사람 죽는 걸 좋아한다고 하니까 뭐 변태 아니냐,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주요한 인물이 죽었을 때 과연 그 다음 이야기로 뭘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그 감정선을 어떻게 해소하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할 것인가. 아, 좀 그러한 것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이 영화가 그랬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좋았고요. 영화 끝날 때까지 설레더라고요, 정말. 조마조마한 게 아니라 설레었어요. 아, 이번엔 누가 죽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았던 점은 나쁜 놈은 정말 나쁘게 나옵니다. 끝까지 나쁘게 나옵니다. 전 이게 좋았습니다. 어줍지 않게 나쁜 놈을 참회시킨다고 뭐 이제 갑자기 막 착한 일을 하게 된다던가. 아, 저 그런 영화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악당은 악당이어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악독한 악당이어야 됩니다. 이 영화 속에서 김희성 씨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정말 깜짝 놀랐고요. 그런 모습이 끝까지 나와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우리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상황 속에서, 영화 초반에도 공유 씨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내 목숨이 귀하지, 이 뭐 상판 모르는 사람들 목숨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할 수 있는 캐릭터였고, 또 한 가지는 그 각각의 에피소드마다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점도 참 좋았습니다. 여하튼 이걸 통틀어서 그 이야기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살아있다. 그게 참 좋았다. 역시 연상호 감독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쉬운 점도 이 영화는 명확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 의하면. 그래서 장단점이라고 해야 될까? 좀 그런 것들이 좀 분명하게 드러난 영화가 아니냐. 어떤 분들에게는 아까 그 심파가 자주 나오는 것이 아쉬운 지점일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그렇진 않았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가장 아쉬웠던 것은요, 이 영화가 윤리적인 강박을 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리적인 판단을 관객보다 먼저 내려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대사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이비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독님이 좀 대사로 이렇게 좀 처리하는 그런 좀 그게 있어요. 조급증 같은 거, 좀 이런 게 좀 있어요. 사이비 편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내러티브나 아니면 화면이나 어떤 상황으로
이런 윤리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대사로 직접적으로 그것을 말합니다. 이런 장면이 있죠, 영화 속에서. 그 노숙인을 보고서 김유성 씨가 김수환 양한테 야 너도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니까 그 김수환 양이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영화 계속해서 나옵니다. 영화 보시다 보면은 그동안 한국 영화에서 하도 개념 없는 그런 캐릭터들 혹은 개념 없는 연출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이러한 윤리적인 대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매력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저는 이것이 뭐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나오니까 이게 좀 훈계받는 느낌? 굳이 그렇게 대사로 처리하지 않아도 우리는 관객은 충분히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영화가 먼저 판단을 해버리고 관객들아 너네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느낌, 이것이 가장 크게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영화 시작하면 그 공유하고 김수환이 기차를 타러 그 새벽길을 차를 타고 이동하죠. 그때 차량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아, 그게 눈에 보이죠. 실제 운전할 때 악셀 한번 밟았다가 뗀 그런 느낌. 그리고 기차가 그 첫 번째 들렸던 역이 어디였나요? 대전이었나요? 거기서 기차가 떠날 때 그때도 속도감이 좀 안 나오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속도감이 좀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동석 외에는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그 각 커플의 매력이 제대로 살지 않은 것 같아요. 마동석 씨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처음 딱 등장하는 씬 보자마자 관객들이 그냥 웃더라고요. 아주 육중한 그리고 험악한 인상에 비해서 뭐랄까 좀 이렇게 귀여운 느낌도 있고 속 좁은 느낌도 있고 그 언밸런스에서 오는 그런 유머 코드가 있잖아요. 우린 그걸 알고 있으니까 웃은 거죠. 그리고 영화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근데 다른 캐릭터들은 조금 그런 매력들이 좀 잘 구현되지 않았고 좀 영화 보면서 좀 각 씬마다 좀 툭툭 끊기는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유미 씨가 임신 상태인데 그것을 영화 속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 같다. 좁은 그런 통로 같은 거를 통과할 때가 한 두 번 나오나요? 영화 속에서. 정유미 씨가 이제 힘듦이 있잖아요. 임신 상태니까 그리고 배가 이렇게 불러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사실적으로 보여주었으면 조금 더 관객 입장으로서는 그 캐릭터의 고통 이런 것을 감정이입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민폐 캐릭터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 열차칸을 이동하면서 그 액션씬이 나오거든요. 이때는 그 이전까지의 리듬감에서는 약간 벗어난 그런 액션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이 공유 씨, 마동석 씨, 그다음에 최우식 씨, 그리고 노숙자 최규하 씨 이런 분들이 이제 각 열차칸을 이동하면서 좀비들하고 한 판씩 버리는 그런 액션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이전까지 좀비가 보여준 그런 흉포함에 비하면은 너무 좀 쉽게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 액션 연출에 있어서 좀 흥이 이렇게 나지는 않고, 그냥 계속해서 긴박감은 느껴지더라고요. 이들이 이렇게 물림이 안 되니까. 순수한 액션의 쾌감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말에 있어서도 어떤 분들은 조금 아쉽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뭐 전작들도 마찬가지지만 완벽한 희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결말도 완벽한 희망을 말하지 않죠. 부산행도 어떻게 보면 희망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절망일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서 딱 끝납니다. 그게 좀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감정적으로 좀 해소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영화 속에서 좋았던 장면들을 한번 말씀드려보죠. 영화 시작하면서 첫 씬이 이제 마네킹이 딱 나와요. 방역을 하고 있는 그곳에 마네킹이 손을 흔들고 있죠. 뭐 이 정도의 방역 수준이다. 이것이죠. 그것을 이 마네킹 하나로 딱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 엄격하게 그 방역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킹처럼 허술하기 짝이 없다. 우리 이미 겪어왔잖아요. 메르스도 있었고, 옛날에 구제역 때 동물들 몇백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공무원들이 막 과로사하고 그랬거든요. 불과 몇년전 얘기예요, 여러분. 마네킹 같은 사태죠. 네. 그랬고요. 또한 가지는, 이건 정말 스포일러라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떠한 이제 주요 인물이 죽을 때, 그래서 이제 몽환적으로 처리를 해요, 감독님이. 그게 참 좋았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좀비의 세계를 좀알수 있는, 좀 짐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비가, 우리와 완전히 적대적인, 그리고 타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에서는 그 할머니 자매, 그리고 이 몽환적인 이 장면들, 이것에서, 어찌 보면 좀비를 좀 이해해 볼 수도 있는 신도 보여주고, 하여튼간에 그때 그 보이는 그 햇빛의 모습이라든가, 회상신을 집어넣는 타이밍, 배우의 표정,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건그 그림자 연출이었습니다. 이건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정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정말 좋아합니다. 옛날에 그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SBS에서. 그 김영애 씨가 죽거든요. 김영애 씨가 죽는 모습 직접 보여주지 않고, 그 김영애 씨 스카프였나? 그것이 공중에 바람에 떠다니는 걸로 그 죽음을 암시해 주거든요. 이러한 것을 좀 좋아하거든요, 저는. 감정은 직접적으로 표출하지만, 그 화면은 약간 은유적으로 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그 마네킹 씬과 그 주요 인물이 죽을 때 나오는 그 화면 처리, 이렇게 두 가지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네요. 자, 총평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영화는 오락적으로 훌륭한 대중 영화이고요. 사회적인 메시지 혹은 전형성, 그다음에 감독의 특색 모두 놓치지 않고 적절히 관객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 설명해 놓고 있다, 그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좀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분석, 영화 카페 쪽으로 가셔서 청취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인 분석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다. 이 영화 속에서는 전형적인 캐릭터 구성, 그다음에 심파 요소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지만 또 그것을 피해가는 방법도 굉장히 영리하고 또 관객 친화적으로 벗어나고 있다, 그런 말씀드렸고요. 연상호 감독의 특색인 이야기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 이것이 참 좋았다. 하지만 반면에 아쉬운 점도 있었고, 또 윤리적인 강박, 윤리적인 판단을 먼저 내리는 것, 그다음에 어떤 액션 연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장면에 있어서의 속도감, 캐릭터의 매력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다, 그런 것들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영화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뭐 이미 이 영화를 보시고 저희 방송 듣고 계시는 거겠죠? 영화 보시고요. 그다음에 뒤이어서 개봉할 서울역도 여러분 꼭좀 감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서울역은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대중성이나 오락성이 부산행보다는 좀 많이 적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세계관을 이렇게 연결해서 감상하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요? 네, 그러네요. 그 애니메이션도 꼭 사랑해 주시고, 한국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연상혁 감독도 꼭 잊지 않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트위터나 블로그 당신의 수다 검색해서 찾아와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무슨 영화 보셨나요? 코너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방송 줄이겠습니다. 날씨가 엄청 덥고, 또, 장마도 있고 한데, 여러분 건강 정말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